어? 자, 그럼 오늘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여러분들을 촬영했던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뭐야? 헐. 쟤는 심하다. 이거 우리야? 너 뭐냐, 심해. 자, 여러분들 직접 본 느낌이 어때요? 너무하네요. 심해요. 심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저런 활동들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지는 법. 우선은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하는 어플들을 핸드폰 바탕화면에서 지우는 거예요. 한번 직접 해볼까요? 꼭 그래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활동들이 생각날 때 다른 활동들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야 돼요. 자, 병아리 쌤은 어떤 활동을 하면 더 좋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간단한 산책을 즐겨볼까 해요. 산책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타이거 JK쌤은? 전 쇼핑을 하고 싶을 때 이제부터 노래를 듣거나 세파랑 유튜브를 보려고 합니다. 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람쥐 쌤은? 인터넷 게임? 다른 거 없을까요? 도둑게임? 생각해볼게요. 자, 그럼 이 외에도 각자가 할수 있는 활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병아리쌤, SNS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SNS 게시물을 하루에 한 건으로 정해놓고 SNS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람쥐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게임을 조금 덜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출근해서 게임을 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게임하면서 현질하는 것도 되게 심한데 그것도 금액을 좀 정해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잘 지켜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타이거 JK쌤은 쇼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가계부 어플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 소비의 규모와 패턴을 파악해보고 어떻게 하면 소비를 좀 줄이고 현명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그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물품만 살수 있게 미리미리 적어놓고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잘 조절하면서 생활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 조절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키쌤, 네. 요즘에는 계획적인 쇼핑을 잘 하고 있나요? 그럼요. 좋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보이세요? 저는 가계부 어플 설치해서 작성하고 있고요. 쇼핑을 하기 전에 필요한 물건만 사기 위해서 미리 필요한 물건들을 적어 놓는 것 하고 있어요.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자랑식 때 한번 먹어볼까요? 자, 자랑식 때. 네. 요즘에는 게임 안 하고 일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좋아요. 어디 볼까? 뭐 게임하고 있네. 이건 자동 사냥이네요. 쭈빼기! What the?